이번 시간은 사무관리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죠. 문서관리, 또 노무관리, 보험관리가 주류를 이루는데요. 최근에 이 사무관리에서 출제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 말씀드리고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53페이지고요. 제4장 사무관리.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첫 번째 문서를 발행을 하죠. 요 문서를 보존합니다. 요 문서 관리와 관련된 부분. 다행히도 여기에는 이제 문서의 보존 기간과 관련된 요 보존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요 내용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두 번째 사용자와 근로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요. 자, 이렇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이제 노무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법률적으로 정리가 되게 되죠. 이걸 이제 노무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무관리의 영역에서는 근로와 관련된 기준이 되는 법률, 근로기준법, 자, 최저임금법, 예, 그 다음에 이 근로자 퇴직, 예전에 퇴직금이 이 근로기준법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그래서 요 법률, 또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자, 이렇게 이제 노무관리에서 많은 법률을 다룹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임팩트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 세 번째 보험관리를 공부를 합니다. 보험관리. 보험관리에서는 우리가 4대 사해보험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산재, 고용, 또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실제 이제 여기가 출제가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 이제 네 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은 한 일곱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일곱 문제. 꽤 많이 나오죠. 그래, 노무관리에서 한 세 개, 보험관리에서 세 개, 문서관리에서 하나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4대 사회보험이나 이 노무관리의 어떤 영역이든지 거의 출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워낙 양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출제 가능한 부분을 체크한 후에 반복적인 집중 학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3페이지 교재 통해서 해당되는 부분들 이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네, 53페이지 1번 보시면 주택법령상 작성 보관해야 되는 문서, 그래서 관리규약이나 회의록, 또 잡수입, 또 인수인계 이러한 첨부 서류, 이런 것들은 해당 법령, 특히 이제 공동주택관리법령 또 주택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서의 보존 기간에서 나옵니다. 문서의 보존 기간, 문서의 보존 기간에서 나오는데 여기 이제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5년 보존에서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요. 자, 보존 기간부터 보죠. 문서 관리에서 문서의 보존 5년, 4년, 3년, 2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5년짜리는 그 나와 있는 것처럼 관리비, 또 퇴직금 중간정산, 관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4년 보존은 전기 안전관리자가, 관리자가 교육을 했다든지, 점검을 했다든지, 수리를 했다든지 관련된 서류. 그래서 교육점수,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3년 보존 문서의 경우는 사람과 관련되는 거 우선 3년이에요. 근로자, 남녀고용, 어린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쪽과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3년입니다. 이것 이 외에도 하수도 법령상 방류수나 또 수질검사 기록, 또 급수간의 상태검사 기록 이러한 것들은 예, 3년 보존한다. 일반적인 기계기구는 2년이다. 기간이 정함이 없는 건 재해보상과 관련된 서류가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제가 이 범위 내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노무관리와 관련된 부분 중에서 첫 번째 근로기준법이죠. 자, 여기부터는 이제 법령에 근로기준 법령만 해도 뭐 조항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학습을 하실 때 이 부분은 출제가 됐던 부분이나 예상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그 밑줄 형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들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54페이지 보시면 노무관리 있고 근로기준법의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죠. 근로자, 사용자, 근로, 근로계약, 임금 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잘 아실 수 있고 55페이지 보시면 평균임금하고 통상임금이 나와요. 그래서 평균임금은 내가 퇴사를 한다 그러면 퇴사 우리가 이제 임금 이야기를 할 때 이 평균임금하고 통상임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거는 이제 평균이 퇴사를 한다 그러면 그 퇴사한 날 기준에서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개월입니다. 3개월. 자, 통상임금은 그냥 약정한 금액이죠. 약정. 그래서 이제 어디에 사용하냐면 평균임금의 경우, 평균임금의 경우는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같은 경우에 평균임금을 사용을 하고요. 해고 예고 수당이나 또 이제 가산 근로 수당, 뭐 휴일근무라든지 이런 것들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통상임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디에 사용하는지 정도까지 정리를 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일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소정 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 일정 장소에서 정한 거죠. 서로 정한 근로시간.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몇 시간 일하겠다. 임금 그 시간에 맞춰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근로시간이 짧아요. 내가. 이걸 이제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근로계약이 돼 있어요. 근로계약. 그러면 근로자하고 사용자 간의 계약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을 할 겁니다. 그렇죠? 이런 계약을 이제 근로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선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사용자 말 바꾸면 안 되니까 근로조건에 대해서 명시하고 또 교부를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리고 근로조건을 위반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해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근로계약의 효력은 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근로기준법이 한선이니까 근로기준법보다 못한 건 다 근로기준법에 또 취업규칙에 한선에 맞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 부족하다면 그 부분은 무효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로계약이 종료됐다 하게 되면 밀린 임금 같은 것들은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금 등 이런 것들은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56페이지 보시면 이제 해고라고 하는 게 나오죠. 해고. 해고의 형태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우선 해고 예고라고 하는 해고 예고라고 하는 측면, 또 하나는 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 두 가지 형태가 어떠한 요건이 있는지 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보시면 해고 등의 제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당하지는 않아요.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하다 다친 휴업 기간이나 그 후 30일 또 출산 전후에서 그 출산 전후 기간 또 그 후 30일은 해고를 아예 못하도록 하고 있죠. 자, 2번 보시면 해고의 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해고를 만약에 할 사유가 돼서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라는 거죠. 30일 전까지 예고를 해라. 만약에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요. 그러나 이 해고 예고에 예외자가 있어요. 그죠?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자. 요거는 3개월 이내인 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3개월 이내인 자. 뭐 천재지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그다음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어려워서 해고하는 거니까 요건 절차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억본 보시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때 양도인수합병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해고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일단 다 해보고 안 되면 이제 공정하게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돼요. 물론 성차별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 절차가 정해지면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에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도 요건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고를 해야지 정당한 해고로 본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숫자와 관련해서 이제 50일 전까지 통보한다라는 부분 이제 살펴보셨고, 그 다음에 해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부당해고다 하게 되면 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있죠. 그래서 이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이렇게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동위원회에서 불러서 이야기를 하겠죠. 진술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다 그러면 받아들여 줄 테고 없으면 기각을 할 겁니다. 그죠? 이거는 구제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상대방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상대방은 요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재심을 신청할 겁니다. 재심 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해요. 그래서 재심 신청은 10일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럼 중노위에서도 또 마찬가지죠. 인용을 할 수도 있고 기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중노위의 결정이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가 있다 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죠. 행정소송은 15일 이내에 이렇게 제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당해고의 일반적인 구제 절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57페이지 보시면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해서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게 이유 있으면 구제 명령, 그죠? 인용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을 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58페이지 보시면 디귿번에 구제 명령 등의 확정, 그래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중앙노동위원회에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B번 보시면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도 이의가 있다 하게 되면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번에 보시면 이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재심 판정은 중노위에 의한 재심 판정이나 또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서 그 효력은 절대 정지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런 경우죠. 자, 이렇게 이제 구제가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실제 행위를 하지 않아요, 사용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구제 이 명령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될 때까지 뭘 하느냐, 이행해라 라고 강제 금을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용에 대한 그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수당이 바로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중노위에 이 이행에 대한, 그러니까 구제명령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명령에 대해서도 이행강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아무튼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6번 이행강제금 돼 있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한 재심 판정도 당연히 가능하다 그랬죠. 이행 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이 금액이나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이행강제금은 다 이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자, 그리고 59페이지 보시면 미음번에 매년 2회 이 범위 내에서 하고요. 다 이자가 들어가죠.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 이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 구제 명령 또 이행 강제금까지 봤어요. 실제 이제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것이 해고,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 그리고 이행 강제금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은 절차적으로 잘 정리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59페이지 보시면 임금 있습니다. 임금 보시면 정의 뭐 어떠한 명칭으로 지급되는 일체 금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평균 임금, 통상 임금 이야기를 해요. 평균 임금은 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산정 시 기본 임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쭉 근무를 하다가 어떤 시점에서 이제 퇴사를 한다. 그러면 퇴직금 줘야 되죠. 그래서 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요 3개월 동안에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 일수로 나눈 걸 우리 이제 평균 임금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59페이지에 그 평균 임금의 정의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보시면 통상 임금 돼 있고요. 통상 임금은 총 근로 또 소정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약정한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월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자, 그다음에 5번 보시면 휴업수당 돼 있고요. 휴업수당 아까 보신 것처럼 휴업수당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금 채권의 최우선 변제라 그래서 3개월 동안의 임금이나 재보상금은 아무리 뭐 다른 어떤 뭐 저당권이나 혹은 뭐 세금이나 이런 거에 우선해서 최우선에서 변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7번 보시면 임금 채권의 소멸 시효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3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 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다. 예,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공개일 기준 이전 60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이에요. 3년 이내에 채무를 2회 이상 했는데 또 1개월 이내에 총액이 3천만 원 이상. 순서대로 보면 3, 2, 1, 3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 보시면 근로시간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일주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일은 8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8시간 근무하게 되면 중간에 휴게 시간을 1시간 주도록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가산해서 근로를 하게 되면 요 가산 근로 수당은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장근로는 18시 이후의 근로를 이제 연장근로라 그래요. 야간근로는 22시 이후의 근로에서 06시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휴일근로는 말 그대로 휴일에 근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을 하면 되는데 휴일 근로는 조금 달라요. 이번에 좀 바뀌었죠. 그래서 휴일에 근로를 하는데 휴일에 나오라고 해서 근로를 하는 것 그럼 50% 주죠. 그래서 50% 주는데 그건 8시간 미만일 때 그러고 8시간 예, 8시간 미만일 때 그러고 미만 예. 정확히 표현하면 이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8시간 이내의 경우는 50%만 가산해 주는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해 줘요. 그러니까 휴일에 야근이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 그래서 이 부분까지 주의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61페이지에 그 내용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산 근로 수당 부분까지 이제 보셨고요. 62페이지 보시면 휴게시간 그래서 8시간은 1시간, 4시간인 경우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법정 휴가와 관련된 부분이죠. 연차휴가, 뭐 연차휴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1년 80% 출근한 자 15일에 유급 휴가를 줍니다. 1년 미만인 자도 1년 미만인 자도 만근하면 1일에 유급 휴가를 주죠. 자, 그리고 디귿번 보시면 2년에 1일을 가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뭐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1년 15개를 주고 요때는 100분의 80 이상 출근한 거 80% 이상 출근을 하면 15일에 제가 주죠. 그리고 이제 3년에 매 2년마다 플러스 1일이 되고 총 25일 한도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디귿번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미음번 보시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80%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서 15일을 주잖아요. 근데 요 출근 여부와 관련해서 거기 미음번에 나오는 기간은 출근 간주를 해줍니다. 출근 간주. 그 출근 간주하는 기간이 보니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이나 출산 전후로 휴업한 기간 그리고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다 출근하는 것으로 주어서 연차를 주어라 그 얘기죠.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갔으니까요. 주의해서 살펴봅니다. 자, 그 다음에 63페이지 보시면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차 유급휴가가 사실 사업주한테 부담이 되니까 써라. 나중에 수당 청구하지 말고 써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박스 안에 6개월 전에 안 간 거 있으면 이야기해라. 그래서 언제 갈 것인지 얘기하고 실제로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걸 보상할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휴일을 별도로 줄 필요는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6개월, 2개월. 예, 그 부분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출산 전후 휴가가 예전에하고는 좀 달라진 부분 뭐냐면 두 명 이상 출산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한 명을 출산하는 경우하고 두 명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에 그 출산 휴가 기간과 출산 후의 배정 그리고 여기 있는 유급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보면 한 명일 때는 90일, 45일 이상 유급으로 60일 이래요. 60일. 근데 이제 두 명 이상인 경우는 기간이 늘어나죠. 여기 이제 120일. 요거는 60일 이상 절반이죠. 그죠? 절반 이상. 그리고 요거는 75일이에요. 75일. 그래서 요 내용이 63페이지에 그 기억번, 니은번 이렇게 해서 디귿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이제 보셨는데요.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해고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임금, 그 다음에 휴가, 이게 휴가죠. 요거는 연차휴가, 요건 이제 출산 전후 휴가, 휴가와 관련된 부분.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만족감과 관련해서 해고 또 임금, 휴가는 가장 기본되는 권리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 위주로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64페이지 보시면 최저임금법이 나오는데요. 최저임금법의 내용은 뭐 그렇게 출제 빈도가 크지 않고요. 세부적인 내용 정도를 기억한다라기보다는 큰 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액을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최저임금액 우리가 65페이지에 그 하단에 나오는 최저임금액 결정처럼 그렇게 이제 고시가 됩니다. 그 박스 안에 보시면 2019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액은 8,350원이다. 요건 이제 시간급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 64페이지에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최저임금액 해놓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3개월 이내인 자는 10% 감액이 가능하다. 예, 이 부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임금법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이제 최저임금 받는 부분이 이제 미화원이나 경비원인데 만약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 66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벌칙 해놓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부과가 된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 둡니다. 최저임금법은 뭐 그렇게 부담이 되고 하진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기본적인 골자가 없으면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자, 세 번째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퇴직 급여를 보장하는 법률이죠. 예전에는 이제 퇴직금이라 그래서 근로기준법 안에 있었는데 회사가 무너지고 나니까 퇴직금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 급여를 이 예전에 있던 퇴직금 또 은행에 갖다 맡기는 퇴직 급여. 퇴직 연금 형태죠. 이렇게 이제 세분화해서 이 회사 내 유보하는 게 불안하면 이제 은행에 이렇게 맡기는 형태를 두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만든 법률이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퇴직 연금의 형태를 좀 구분하는데 이게 확정 급여형이라는 게 있고 확정 기여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확정 기여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가지고 이제 주의를 하시냐면 지난번에도 구성이 됐지만 퇴직금의 경우는 중간 정산을 할 수가 있고요. 퇴직연금의 경우는 담보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정인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 확정 기여형은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는 거죠. 중도 인출. 그래서 요 사유 세 가지를 잘 구분해서 비교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일단 기본적인 정의를 내리신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6페이지 보시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거기 이제 66페이지는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 67페이지 보시면 퇴직급여 제도라고 하는 것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금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이거 말고 이제 개인연금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도 이제 여기 포함이 되죠. 자, 그다음에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이제 어떻게 다른 거냐면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수준을 확정한 거고요.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수준을 사전에 확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급여형과 퇴직금의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평균 임금의
30일 1년에 분 이상을 하도록 돼 있죠. 1년에. 이게 이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니까 금액이니까 그죠? 확정기여형은 총 금액의 12분의 1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니까 조금 이제 표현은 다르지만 이렇게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67페이지 보시면 적용 범위에 모든 사업장이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 돼 있고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그래서 이런 형태든 이런 형태든 설정을 하게 되면 뭐 마음대로 받고 그러면 안 되죠. 근로자 의사를 물어봐야 된다라는 부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 보시면 수급권의 보호 그래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 이런 거죠. 이거는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퇴직연금의 담보 제공 사유가 나옵니다. 자, 거기 이제 담보 제공 사유가 나오는데 그 옆에 보시면 69페이지에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와 아주 유사해요.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요것하고 요걸 먼저 비교를 해보면 거기에 1번 무주택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2번 6개월 거기 전세금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라든지 그건 1-1 뭐 이쪽에서는 2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2번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구분하기가 어려운가요?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비교하는 형태로 해보죠. 이렇게 자 여기 퇴직금 중간정산 이거는 연금 퇴직연금 담보제공 여기는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의 경우에 중도인출 이렇게 보면 사유가 뭐 요걸 기준으로 할게요. 지금 보시는 주택구입 요거는 다 들어갑니다. 여기도 이쪽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세금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들어가요. 1번 2번 사유는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6개월의 요양 이것도 다 들어갑니다.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에 나오는 그 순서대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산 뭐 여기 있는 5년 이내에 파산이나 개인회생 이것도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4-2번 돼 있는데 이제 여기부터 달라요. 이제 여기까지는 다 똑같이 들어가고 다 똑같고 지금 여기 대혼장 대학 등록금 홀례비 장례비는 요 담보 제공 사유에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보시면 이쪽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는 그 6번, 6-2번, 6-3번 이게 뭐냐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예요. 어떤 형태로든 임금이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형태에서 뭐 소정 근로시간을 하루에 1시간, 일주 5시간 변경해서 그 3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라든지 아니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퇴직금이 감소된다든지 어쨌든 이렇게 퇴직금 임금 감소로 인해서 퇴직금이 감소가 되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확정기여형의 중도인출 사유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건 요것만 해당이 돼요. 요것만 중도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대원장의 경우는 담보제공 임금이 줄어들거나 퇴직금 줄어들면 퇴직금 중간정산 이렇게 구분하고 나머지는 다 공통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